하디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앉았습니다. 최근에 저는 백신 접종을 마치고 그리고 그 증명서를 가지고 소위 백신 여권이라고 하는 그런 증명서를 신청해서 한 2, 3일이면 그 백신 여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백신을 맞은 것부터 시작해서 백신을 맞기 위해서 신청한 것 그리고 백신을 맞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보건지소에 가서 그걸 가지고 백신 여권을 만드는 그런 것을 치앙라이에서 치앙라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 6월부터 앞으로 이 병을 위해서 내가 백신을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기보다는 앞으로 전 세계가 백신을 맞은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도 들어가고 그 나라도 나가고 그리고 어느 가게도 들어가고 어디 그런 이런 출입에 문제가 앞으로 생길 그런 전망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게 아니고 이 그 여행의 자유를 위해서 백신을 맞고 그에 필요한 그런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지난 6월부터 그래 백방으로 이 백신 맞는 방법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막 정보를 듣고 막 그랬죠. 다른 선교사들 콘켄에 있는 선교사나 저쪽 크랍크라비에 있는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맞았다 그래. 근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해서 백신을 맞을까? 태국의 제자들이 무슨 치앙마이에서 치앙마이 맥코믹 병원에서 혹은 치앙라이 오버그룹 병원에서 이거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다 없다 하면 난리요. 내가 이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마침 저 미국에서 화이자를 갖다가 150만 도스를 갖다가 태국에 공짜로 줬잖아요. 아마 태국에서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태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태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에게 화이자 그 백신을 공짜로 맞춰줘야 되겠다. 아마 미국에서 그렇게 주문한 모양이에요. 공짜로 주면서 미국에 태국에 있는 우리 미국 시민들 그 저기 화이자를 맞춰라.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나 그 생각돼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그 신청을 받는다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연락이 왔길래 야 때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인터넷으로 이걸 신청을 했죠. 제 주소가 서류적으로 있는 주소가 방콕이니까 방콕 주소를 넣어서 이거 방콕 주소를 넣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방콕을 위험해서 가지를 않고 치앙라이에 있는데 치앙라이 주소를 내야 되냐 그러다가 서류 그렇게만 생각해서 방콕 주소로 이걸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8월 1일 날 했는데 6일 날 방스 접종소에 와서 접종을 하라는 거예요. 오후에. 아이고. 그런데 비행기도 안 가요. 비행기도 안 가. 지금 방콕에서 가가지고 그걸 접종해 백신을 접종할 그런 형편이 안 되죠. 그래서 즉시 이메일을 띄웠어요. 내가 지금 현재 치앙라이에 있다. 치앙라이로 이걸 변동할 수 없냐 그랬더니 이메일 답장 오기를 그러면 지금 그 신청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치앙라이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청하려고 노력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돼요. 뭐 반나들 가도 안 돼요. 에이 안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또 안. 심행섭 선교사님이 정보를 주기를 치앙라이 빅시나 치앙라이 그 센츄럴 백화점 지하에서 그 태국 사람 지금 그 백신을 맞고 있는데 네? 시노백 태국말로 시노백이죠. 백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시노백이라고 하는데 태국 사람은 시노백. 네? 시노백하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그걸 갖다가 맞는 것을 60세 이상은 갖다가 고령이니까 그 외국 사람도 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가면. 그런데 또 그 전에 치앙마이가 먼저 문을 열어가지고 화이자 외국 사람들에게 화이자 예, 그걸 갖다가 접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앙마이까지 할까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운전을 하고 치앙마이까지 갈 수가 없는데 그만 두자. 어떤 제자는 메코믹에서 어떤다. 근데 내가 차가 없으니까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가는데 그 사람은 또 나이가 적으니까 안 된다. 에이 말자. 그래 가지고 결국은 아 내가 치앙라이 빅시에 가가지고 태국 사람들이 맞는 시노백에다가 아스트라를 갖다가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빅시에 가세요. 가서 이래 왔다 그랬더니 들어가라. 그래도 컴퓨터 앉아있는 그런 간호사 있잖아요. 안쪽에 두 사람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얘기했더니 즉시 번호표를 줘요. 맞으라고. 근데 같이 간 이재광 선교사님은 옆에 있는 또 다른 의사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노백은 오늘 맞을 수 있지만 화이자는 지금 신청하면 한 달쯤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아유 나도 오늘 이거 안 맞겠다. 화이자를 한다고 해 맞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이자를 거기서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여줘요. 아 50번째 51번째 등록됐습니다. 오케이. 그 사람 말로는 아마 한 달 후에 받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더니 집에 가서 있으니까 바로 연락이 왔어요. 네. 언제 연락 왔냐? 바로 연락이 오기를 9일날, 예? 그, 저기, 9월 9일날, 예, 그러니까 3일 후인 9월 9일날 와서 맞으라고 가요. 예? 치앙라이 프라차누크로 병원, 그게 도립병원이죠. 국가고. 거기 와가지고 오후에 와서 맞으라. 그렇게 왔어요. 아 그래서 이야 이렇게 빨리 한 달이라고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한 달이 아니고 지금 바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뭡니까 화이자를 맞았어요. 염려를 했지만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조금 여기 주사 받는데 아파요. 조금 붓고 아픈 그것만 있고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주 후에 30일 날 다시 가서 2차 화이자를 맞았죠. 2차에는 좀 문제가 있을는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 아 그건 맞고도 처음에 맞은 거랑 비슷해요. 다만 조금 더 피곤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기를 내일 오후부터 접종 확인서를 띄워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앙라이 여기 병원에 이 브라차 산판 그게 뭡니까? 예? 한국말 뭐라고 하죠? 브라차 산판 안내소 병원 안내소에 오면 그걸 준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오케이 그래 안 갔는데 주일날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뭔 소리가 잘못됐던 모양이에요. 나보고 백신 맞았냐고 다 맞았다 아니 안 맞은 걸로 돼 있어서 그래도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중에 자 그 확인서를 내가 받으러 가는데 어디서 오냐 했더니 인포메이션 그 안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근데 50바트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공짜라고 했는데 무슨 50바트 돈이야.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그럼 백신 여권도 거기서 신청할 수 있냐 그랬더니 신청할 수 있다. 그것은 1인당 100바트다 그래.
무슨 100밭이냐? 저기 그 내가 듣기는 저쪽 그 보건소에서는 50밭이라는데 왜 그거는 100밭이냐? 아, 이렇게 이제 그 말하세요. 이 태국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몰라도 자기가 그냥 말해버려요.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도 물어보면 결국은 아, 확실한 것이 뭐다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오늘입니다. 오늘 제가 치앙라이 브라찬루크로 병원에 갔어요. 야, 사람이 많아가지고 차댈 자리 없어요. 돈 내는데 30만 내고는 그 주차장 다 차가지고 겨우 한 자리에서 그거 다 세우고 가서 어디 가서 이적이들 봤냐 그랬더니 이 브라초 삼촌 여기 그 안내소에서 온대. 근데 두 사람이 앉아있더라. 그래서 오른쪽에 조금 나이 먹고 무슨 폼을 잡고 있는 거기에 서 있었더니 거기서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우리에게 고유 번호를 주었잖아요. 그 고유 번호를 딱 보여줬어. 두 사람 딱 보여주었더니 그걸 보고 착착착착 하더니 아 이런 증명서를 빼줬어요. 이게 확인서입니다. 이게 증명서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기 위해서 이 저기 여권 백신 여권 신청할 때 이걸 하지 않고 복사해서 내도 되냐 할 때 그렇대. 사인만 해. 아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내고 이 원본 저들이 준 원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할란 뜻 모르죠. 근데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원본이니까. 태국은 원본을 쓰지 않아요, 원래. 전부 사본을 쓰고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할 때는 검정 펜으로 쓰지 말고, 그 초록색, 그걸로. 그래서, 그, 이 사인해가지고 타이가 산, 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돼. 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권은 어떻게냐? 그랬더니, 저 어디 다른 데 가서 또 오래. 거기 서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이 많잖아요. 나중에 찾아올 때도 그 주차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심행섭 선교사가 그 얘기 했거든요. 보건소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럼 그리 가야죠. 우리 집에서 더 가깝고 이 우리 집에 나와가지고 큰 길로 착 나가서 왼쪽으로 착 꺾어서 한 2.5km 정도 딱 가면 왼편에 아 그것이 있거든. 아 그걸 다 알아놨던 그래 거리를 갔죠. 가가지고 심행섭 전문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알려준 대로 3층에 올라가세요. 3층에 왼편 쪽에 끝에 왼편 끝에 거기가 오른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왼편으로 가는 길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3층으로 왼편 쪽에 딱 근데 끝에는 바로 정중앙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그런데 이저기 그 이걸 다루는 그 사무실은 여자 화장실 옆에 붙어있더라고 왼쪽에. 네. 그리고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백신 여권을 갖다가 신청을 왔다. 그러냐고. 제가 여권을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가져갔죠. 여권으로 이거 있어야 돼. 네. 그래서 딱 갔어요. 그랬더니, 여권을 복사해서 오래요. 네. 여권을 복사해서 오라더라. 그냥 여권만 보는 게 아니고 복사해서. 서류. 이 서류가 있어야 되고, 여권 복사 서류. 일면. 네? 사진 있는 면, 그 복사에서. 근데 그 복사집은 저 1층, 아칸능인데 그 뒤편에 가면 복사집이 있대요. 그게 거기서 해오래. 그래서 딱 나갔죠. 나갔는데 마침 그 문 옆에 복사기가 있는데 사무원 하나가 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이 태국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요. 네,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공개할 일은 아니지만은 지금 한국말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무원 보고 여기 복사해 주냐? 그랬더니 뭐 나이가 먹어서 그랬는지 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근데 다 해줘. 그리고는 내가 해줬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사기가 있어서. 알았다. 그럼 저 밑에까지 안 내려가고 복사를 딱 해가지고 딱 갖다 주니까 아 그러면 2층에 같은 방향에 2층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이 저기 그 간의원이라고 재무부가 있어요. 재무 담당하는 사무실 거기를 갔어요. 네, 거기를 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왜 오셨냐? 아 백신 여권 맞는데 돈을 지불하려고 왔다. 이 50밭이죠. 둘이니까 100밭.
예,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근데 저 말로 저 바깥에서 기다리라 그래. 그래서 느낌이, 아, 이게 지금 돈을 내는 사람이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무슨 바깥에서인가 보다. 내 밖에서 그 관심을 안 뒀거든요. 그 바깥에 또 의자가 있고, 그래서, 예, 그걸 내고는, 예, 거기 있을 자리도 없으니까, 예, 밖에 가서 기다리냐? 그랬더니, 그렇다. 아, 고맙다. 그리고 밖에 가서 앉아있어서 보니까, 거기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고, 그 까는, 뭐, 이거, 그, 서류 넣는 자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서면 사모님이 거기 나와서 그걸 받으라고 서류를 거래주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냥 담대하게 무식해서 막 들어가서 그렇게 했죠. 그 돈을 내고 와서 한참 있으니까 영수증 두 개를 막 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걸 다니는데 또 다시 3층에 올라갔죠. 와서 딱 주니까 네, 그 영수증에다가 사인을 해달라고. 사인을 해달라고. 사인이 아니고, 아, 전화번호를 써달라고. 왜? 이게 전화가, 되면은 연락해준다고. 이거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또. 많이 알기를 원하니까. 네? 태국말도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자, 이 백신 여권을 여기서 만드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 딴 데 보내서 딴 데 만들어 가져오는 거냐? 그것은 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를 생각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그 의사가 바로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2-3일쯤 걸릴 수 있습니다. 2-3일쯤 걸립니다. 보통.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의사가 여기에서 근무를 않고 무슨 바깥에 일에서 나가면은 사인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거고, 아, 그 내가 서류를 만든 다음에 갖다 줬는데 이 의사가 있으면 즉시해서 하루도 되고 이틀도 되고 3일도 되고, 의사가 어디 바쁜 일에서 밖에 나갔으면 일주일도 되고 뭐 이럽니다. 그래. 알았다고. 아, 그러면 이 일주일 안에 되겠네. 그랬더니 된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네, 그리고 왔어요. 아, 이거 복사해준 그 사모님은 어린 친구지만은 저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네. 이 태국의 관리들 앞에서는 우리가 애새끼든 어른이든 갈 것 없이 우리가 사와디캅해요. 저는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태국에서는 인사하는 법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와디캅, 그렇죠? 아, 여자든 사와디카 그리고, 예. 근데 또 하나는 머리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네. 사와디카. 아.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많으니까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저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갑, 갑건가, 아,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특별히 감사를 표현한다 그러면 그냥 사와디카보다는 이것까지 올려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에? 이런 대화하는 것처럼 그래도 사와디카, 겉본카, 아,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내 생각은 바쁘지 않으면 이제 2-3일, 내일이나 모레 이만 가져가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우리 집에서 지금 그 보건소 가까워요. 우리 집은 저쪽 그 공항에서 나온 그 큰 길, 그것이 이제 남쪽으로 쫙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 사거리 이름이 노이사켄이에요. 노이사켄. 노이사켄은 저쪽 그 저기 그 안쪽에서 오는 큰 도로가 슈퍼 하이웨이에요. 더 들어가면 파혼요텐이고, 슈퍼 하이웨이에서 외양차이 쪽으로 딱 누르다가 첫 번째 나오는 큰 사거리, 그것이 노이사켄인데, 그걸 넘어가지 않고 바로 왼편에 소이젯에 우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가가지고 바로 꺾어서 이 그 사거리에서 우회전해가지고 쫙 내려가요. 그럼 뭐 의미가 별로 없는 그 이 신호등 있는 사거리가 나오죠. 그걸 또 지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거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홈프로. 홈프로 앞으로 지나는 그런 사거리예요. 그러니까 홈프로 반대편. 좌회전에서 올라가요. 그게 바로 암퍼턴 가는 것입니다. 암퍼턴. 예. 우리 집 앞에서 가는 것은 암퍼 위양차에 가는 것이고, 거기서 가는 건 암퍼턱이라고 그래요. 예, 암퍼턱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아, 뭐, 좌회전으로 두 번 꺾더라고요. 응? 두 번 딱 꺾고. 그 다음에, 거쯤 가니까 또 오른쪽으로 딱 꺾어지는데, 올라가면서 왼편에 동산 같은 데에 건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건소. 치앙라이 보건부 지사가 거가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차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언덕이니까 올라가가지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거죠. 건물에 들어가서는 말씀드렸잖아요. 3층까지 올라가는데 3층 끝에 왼편 끝에 있어요. 사무실이. 그리고 그 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무를 돈을 내야 되는 데는 2층 입구 쪽에 있어요. 2층 입구 쪽에 같은 방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저기가 있다. 에? 복사기가 있다. 그러면 여과 사진 있는 편을 갖다가 복사를 해 가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벌어요. 밑에 내려가 다시 복사하고 돈 내고 그럴 필요 없이 복사를 해 가야 돼요. 패스워드도 가져가지만 패스워드 복사도 있어요. 그리고 사인을 해야 되지요. 네. 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원본을. 그래서 자, 원본을 안 내고 복사본을 내도 되냐? 그렇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복사를 했죠. 그리고 사인을 해줬어요. 두 가지를 복사해서 주고. 서류가 두 가지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모든 일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 병원에 가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걸 찾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보건소에 가서 그 서류를 하고 집에 왔더니 1시간 45분쯤 걸렸어요. 전체가. 네. 뭐 빨리 끝난 거죠. 보건소가 좋은 것은 보건소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보니까 약을 거기서 백신을 거기서 가져가더만. 그러니까 차들이 백신을 어디로 갖다 주는 것을 탁탁 싣고 나가는 걸 보았어요. 근데 차가 바로 문 앞에 계속 있어요. 사람도 계속 있고. 아, 그걸 보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리고 한 6월부터 지금까지 백신을 어떻게 해서 맞고 안 맞고 그래가지고 맞게 되고, 그리고 확인서를 가지고, 그리고 가서 또 백신 여권을 만들고 50바스를 내고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치앙라이에서 나같이 백신 여권까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 치앙마이에서도 백신을 맞았어도 그 증명서만 가져오면 여기서 또 치앙라이 사는 사람이 치앙라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그거죠. 내가 지금 어디 사는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지금 사와디 TV에 올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와디 TV를 보시면 되지요. 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 일처리하는 것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드렸습니다. 유익한 그런 정보가 되었기를 기대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였습니다. 방콕 사람이지만은 치앙라이에서 지금 1년 가까이 살면서 지금 치앙라이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